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월 경상수지가 외국인의 배당금 해외 송금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19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일 뿐 아니라 1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는 통상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한 배당 지급이 몰리면서 외국인들이 현금 배당을 받은 돈을 해외로 송금해 본원 소득 수지와 경상 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수출 호조에 따라 상품 수지 흑자 폭이 45억 6천만 달러로 커졌고 물동량 급증과 물류 적체의 운임 수지 등 서비스 수지도 두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서 경상 수지 흑자를 이끌었습니다.